첫 번째, 이스타로 입국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예요. 한국인 분들한테 제일 많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므로 사실 비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변호사님 저는 여행비자로 들어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행비자는 비비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스테루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주권 신청서류가 거절되면 이민 판사의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조차 없거니와 어필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에 영주권을 받고자 하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될 경우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 방에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둘째,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 등 단기 비자의 유효한 기간을 지나서 계속 스테이 하시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한때는 미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유효 기간이 지나서 계속 계시는 오버스테이의 경우인 거죠. 학교에 등록을 해서 제대로 다니지 않았거나 아니면 취업 비자의 유효 기간을 지나서 계속 오버스테이를 하시는 경우예요. 한국 손님들, 중국, 인도 손님들이 이런 분이 많죠. 이 경우 취업 영주권이나 가족 영주권 등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인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펜딩 상태인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정말 빠른 기간 안에 미국을 나가셔야 해요. 그러나 유효한 비자가 언젠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페널티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민국 심사관들이 보았을 때 마치 주차 시간을 오버해서 계속 계신 거랑 비슷하게 본단 말이죠. 첫 번째의 경우와 다르게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이민 판사의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스테루스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웨이버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허가된 체류 기한을 지나서 계속 오버스테이를 하시다가 미국 밖을 나가시는 그 순간 unlawful presence라는 게 발동이 걸려요. 앞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확실한 계획 없이 출국을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셋째,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비자도 이스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가 사실 스테루스를 살리는데 가장 어려운 진짜 찐 불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중남미와 중국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제일 골치도 아프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추방 재판이 여기에 속해요. 스테루스를 살리는데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없다면 아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미국 시민권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가 가장 큰 페널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법상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법을 어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민법을 어기려고 미국에 온 거야, 그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두 가지의 경우처럼 신분 조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신분 자체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이민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되는데 이 이민 비자를 신청한다고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웨이버를 먼저 신청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민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민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다시 재입국을 하셔야만 해요. 근데 이 웨이버를 하나 받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때도 웨이버 하나 쓰려면요 책 한 권 쓰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만약 시민권자 가족 자체도 없다 그러면 망명 빼고는 길이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불체자 사면, 245i 조항이라고 하죠. 이런 대대적인 사면이 없다면 거의 방법이 없다시피 하긴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어요. 내가 큰 범죄나 특정 범죄의 피해자였다던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었다던가 내 시민권자 자녀가 정신 또는 신체적으로 굉장한 장애가 있다던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분 조정이 가능하거나 콜트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21살 이상 성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1살 이하는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18살 이하는 unlawful presence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21살 이하이거나 또는 18살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